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잠깐 자고 지금 일어났는데 힘듭니다. 아침에 틈이 방송을 하나 보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가서 찾아야겠네. 애터미 사이트에 찾아놨기 힘드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케팅 플랜 강의를 맡게 된 뉴 로얄 마스터 권유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좌석이 되게 가깝네요. 네. 아, 정말 오늘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요.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한 점 네, 이해해 주시고요.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쉰 것 같고요. 제가 6년 전에 그 여기에 수능이 끝나고 네, 바로 다음 날 이 센터를 왔었어요. 뭐였을까요? 앱솔루트 스킨케어 세트. 아니요. 애터미 세미나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핸드폰 개통하러 왔었어요. 여기 지금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KT 생일 첫 아이폰을 애터미 종로센터에서 네, 제가 개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이 공룡센터에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러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 그만두고 애터미를 여기에서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네, 저는 지금 종로센터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여기로 오게 됐는데, 그랬던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는 게 조금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자리 주셨으니까 열심히 애터미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보고 계신 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강의의 초점은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얘기 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때 애터미를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애터미를 사업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제품을 그때 하나 두 개씩 써보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품을 쓰다 보니까 애터미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뭐가 많죠? 생필품이 많죠. 네. 그래서 온 집안의 생필품이 다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집에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필품들을 다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좋은지 나쁜지 뭐 고등학생이 생필품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전 좀 특이했던 게 이제 피부 알러지나 비염이 조금 심했기 때문에 그냥 품질이 나쁘진 않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왜 애터미 제품을 안 쓰면 이렇게 삶이 이렇게 불편하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회장님이 강의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귀가 아프셔가지고 이어폰을 못 끼세요. 저는 입시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만 회장님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회장님이 항상 방금도 팍 뛰시잖아요. 강의 속에서 애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막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하시지?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경험으로서 알았어요. 아, 정말 좋구나. 저분이 저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제품은 참 좋다.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좀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랑 같이 공부를 하느냐고 핸드폰을 잘 안 써봐가지고 스마트폰을 잘 쓸 줄을 모르고 PPT나 이런 강의 자료 같은 거 좀 필요한데 제품 비교 자료 이런 것들 좀 네가 듣고 와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지만 몹시 귀찮았지만 할 일은 없었기에 네, 그래서 계속 엄마를 마주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제가 처음 들었던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제품 가격을 처음 알았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인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냥 제품 나쁘지 않다 생각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피부관리샵을 하셔서 3층에서 나가진 않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신부름 그리고 생필품신부름 모든 그 밖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도와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생협이나 한 살림 같은 조금 좋은 데서 좋은 것들을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던 저한테 애터미 제품 품질이 똑같은데도 정말 가격이 크게는 세네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터미에 대한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처음에 가장 많이 돌아왔던 거는 걱정과 거절. 정말 많이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소개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애터미 제품이 정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 그리고 애터미를 함께 알리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애터미에 성공했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닌가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젊으니까 할수 있지.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공부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20대도 아닌 20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살. 나의 20살은 어땠나요? 저의 20살은요, 전 정말 공부밖에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건 아니었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진짜 세상 시야가 좁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회생활 해본 적 없고, 일도 해본 적 없고, 그래서 실수투성이었던 저, 20살의 사회초년생이 진짜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 회사, 그리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로 소득이 되고 직업을 갖고 지금 애터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보상 플랜의 특징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네, PPT 같이 보실게요. 애터미의 슬로건, 애터미가 밀고 나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 대중명품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제품이 있고, 뭐 여러분들도 제품을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안 써보시면 써보시면 되고요. 이런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정말 가격이 저렴했다고. 제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애터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럼 마트잖아요. 마트가 어떻게 직업이 될수 있냐고요. 마트 소비자가. 마트 소비자는 직업이 될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트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터미를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한 게 바로 보상 플랜인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PV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쓸 거예요. 이 PV는 포인트 밸류라는 그 영어 약자인데요. 이거는 뭐냐? 포인트가 쌓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은 0.1%에서 0.01% 정도 포인트가 붙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마다 포인트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해머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자료죠. 88,000원에 44,000 PV가 적혀 있어서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PV 혹은 포인트라는 단어로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과 마케팅 플랜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첫 번째 플랜을 보시면요. 두줄 바이너리라고 하는 두 줄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돼요. 나 포함해서 세 명은 있어야지 애터미에서 수당이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만 해. 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얘기 드릴게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가입한다고 돈 들어오지 않아요. 나만 가입하고 물건 백날 쓴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은 스폰서와 파트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입은 최소한 세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리면서 보여드리면은, 내가 있고요. 이쪽에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사람이 있어야 되는 두줄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 PPT 좀 내주시면. 두 번째가, 이제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어요. 가입하실 때 혹시 돈 내셨어요? 네, 안 내셨죠? 저도 안 냈어요. 제가 만약에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었다면요, 저는 애터미 하려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용돈 받던 때였거든요. 용돈
기한자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약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는 이 회사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입비가 없고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입비가 있는 회사는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가입비가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터맨 더 나아가서 진입비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소비에서 사업 회원으로 넘어가려면은 진입해야 할 때 내야 되는 진입비가 있어요. 제품마다 제품을 뭐 얼마를 구매해야 된다, 매달 뭐 몇백만 원씩, 작게는 몇십만 원까지도.